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부의 은혜스러운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순서 회무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동안 기도하며 작은 정성으로 후원해줬던 우리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과 박윤정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수고를 하였던 사역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나 전거하는 선교사님의 함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귀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뿌려진 믿음의 씨앗의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선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사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재단 위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아멘.